우리는 한 바디빌더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바디빌더의 현재의 아웃풋과 순위만 보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1995년 로니 콜먼의 모습입니다. 올림피아 탑10에조차 들지 못했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니 콜먼의 모습과는 상이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2005년 미스터 USA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앞선 영상에 1995년의 로니 콜먼과 마찬가지로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타고나고 완벽한 근육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흠잡을 데 없는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로니 콜먼과 피리스의 모습을 본 팬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사이즈만 자라다오.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로니 콜먼과 피리스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고 매년 발전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바디빌더 3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선 빌더에겐 뼈아픈 추억입니다. 2018년 쇼노든 클래식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시브 시소 코텔로입니다. 만 28세의 시브 시소는 나이도 굉장히 젊지만 190cm에 달하는 장신의 바디빌더입니다. 현재까지 IFBB 프로 무대에서 이렇다 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바디빌더는 아닙니다. 시브 시소는 2019년 10월 국내에서 열렸던 몬스터짐 프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 부문에도 출전을 하였는데요. 190cm라는 장신의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긴 편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 매스감이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렸던 몬스터짐 프로에서 그가 준비했던 다이어트의 강도는 수준급이었습니다. 다만 후면 포즈에서 그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었는데요. 큰 키에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이지만 등 근육의 두께감은 물론 너비감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탑클래스 수준의 두꺼운 대퇴 전면부에 비해서 햄스트링의 두께감 역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 팔과 다리를 갖춘 장신의 바디빌더가 사지근육을 채우지 못해 탑클래스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이미 긴 팔과 다리의 사이즈감마저 갖추고 있는 시브 시소 코텔로에게 우리는 근 시일 내에 좋은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7cm의 네이턴 디아샤 옆에서도 178cm의 이안 벨리어 옆에서도 월등한 비율을 뽐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만 23세의 퀸튼 아리아 선수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바디빌더고 키가 188cm에 달합니다. 2020년 시즌에는 굉장한 선수들이 즐비했던 뉴욕 프로에서 8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등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퀸튼 아리아의 장점은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완벽한 근육의 모양과 보디빌딩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쉐입입니다. 리건 그라임즈, 안투안 바야, 키온 피어슨 등이 함께하고 있는 도리안 해밀턴이 수장인 캐나다의 팀 HD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만 23세의 선수에게 사이즈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워낙 훌륭한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선수이지만 매년 보디빌딩 팬들에게 성적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시브 시소 코텔로와 마찬가지로 긴 팔과 다리를 갖춘 장신의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지근육을 타고났습니다. 이 선수야말로 제가 소개할 3명의 선수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나이는 만 32세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열렸던 NPC 유러피안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뒤 UK 그랑프리까지 가장 주목받았던 슈퍼루키였습니다. 프로 전향 이후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의 코치인 압둘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85cm로 장신의 키를 갖추고 있고 28인치라는 가는 허리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 내에서 가장 가는 허리를 지닌 바디빌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만 32세로 지금 소개한 바디빌더들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2020년 하반기에 데뷔를 해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순히 202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선수들 중 누군가 올림피아 탑5 안에 들게 된다면 이 영상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